Thank you.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도 연주가 있어서 오늘도 어김없이 그 연주 준비하러 연습실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옷은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자켓. 요거 진짜 너무너무 요즘 잘 입고 있고, 저 안에는 또 이것도 빈티지 샵에서 산 니트예요. 가격도 진짜 저렴했거든요. 이렇게 격자 무늬가 그려져 있는 니트랑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빨간색깔 코듀로이 바지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아웃핏 찍다 보면, 와, 새삼스럽게, 내가 진짜 빈티지 옷을 좋아하긴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사실 제가 원체 한국에 있었을 때부터 빈티지 옷이나 제품을 좋아하긴 했어요. 아마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예전에 그 서울에 그 고속터미널에 빈프라임이라는 빈티지샵이라고 하기도 좀 뭐해. 약간 구제샵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를 저랑 제 동생이 너무 좋아해서 약간 빈티지 셔츠, 뭐, 니트, 뭐, 맨투맨 코트 그런 거 진짜 거기서 자주 사 입었었거든요. 원래 빈티지를 그렇게 좋아했었던 기질이 이제 독일 오고 나서 여기는 워낙 빈티지 샵도 많고 또잘 되어 있어가지고 더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패스트 패션을 조금 지향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옷에 관련된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많은 쓸데없이 정말 다 소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옷들을 생산을 하고 그 옷들이 다 판매가 되지도 못해서 정말 택도 안뗀그새 옷들을 이렇게 쓰레기 산처럼 이렇게 쌓아져 있는 영상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옷이라는 게 땅에 묻어도 원료가 한60% 정도가 플라스틱이어서 썩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썩는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엄청 많다, 으마으마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와, 진짜 원래도 패스트 패션을 조금 지향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약간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치만 저도 마음에 드는 옷이 있거나 뭔가 세일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패스트 패션의 그 유혹에서 손을 완전히 떼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쉽고 매장도 너무 많이 있고 세일도 자주 하고 이러니까 그런 유혹이 되게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유혹에 가끔 무너지곤 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약간 패스트 패션은 지향하려고 많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티지 옷들이 헌 옷이잖아요. 아무래도 새 옷은 아니니까. 그래도 저는 제가 그 옷을 취하면 저에게는 그 옷이 새 옷이 되는 거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빈티지 제품 중에도 상태가 괜찮고 좋은 옷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독일에 와서 진짜 많이 느꼈던 게 독일 사람들은 약간 패션 감각이 조금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저는 처음에 독일 왔을 때 진짜 충격받았던 게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바지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궁뎅스 쪽에. 근데 저는 그 친구 바지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를 그 친구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뻘쭘할까 봐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걔가 그 다음 날에도 그 다다음 날에도 계속 그 구멍난 바지를 입고 학교에 오는 거예요. 아, 얘는 바지에 구멍난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남들 시선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입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진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워낙 독일 사람들이 남들 시선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약간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어가지고 옷을 저도 오늘 입었던 옷을 똑같은 옷을 내일 또 입어도 남들이 저한테 절대 그거 가지고 지적하지 않거든요. 대놓고. 옷을 사서 오래오래 입는 것 같더라고요. 신발도 구멍 날 때까지 신고 약간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소비 패턴이 또 유행이 한국은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안 신고 뭐 새로운 신발을 또 사고 또 옷도 몇번 입다가 유행이 지난 것 같으면은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약간 내가 벌써 트렌드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또몇번 입다 안 입게 되고 그랬던 적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트렌드에 맞춰서, 남들 시선에 맞춰서 옷을 조금 입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서 그런 독일 문화 같은 거에서 조금 제가 배웠던 거는, 뭐, 남들 시선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조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남들이 생각보다 나한테 신경을 많이 안 쓰는구나, 이런 걸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독일 와서 빈티지 옷들을 조금 더 많이 많이 사랑하게 된것 같아요. 아무튼 또 얘기하다 보니까 투머치 토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오늘 연습도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pider, creeping around my room.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제가 또 일주일 동안 GD로 출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연습실 가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일주일 동안 필요한 악기들이랑 스틱들 이런 것도 챙겨오고 그럴 것 같아요. 어제부터 베를린 하루 종일 계속 비가 내려서 오늘 이런 바람막이를 입었습니다. 약간 바람막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요번에 빈티지 샵에서 샀거든요. 이 바람막이가 방수인데다가 이렇게 이 자체에 이런 후드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 후드를 옷 안에 넣어서 후드가 없는 옷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가 오니까 오늘은 모자를 이렇게 썼고요. 귀엽게 빨간색과 보라색깔 배색이 된 바람막이입니다. 이 바람막이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헤이웨이 까웨라고 부르더라고요. 까웨라고 하는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의 빈티지 제품입니다. 달려있는 로고도 너무 귀엽고 여기 이렇게 방울방울 달려있고 여기에 까메 이렇게 써져있는 것도 진짜 귀여워가지고 잘 구매해서 비오는 날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살면 추적추적 비오는 날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실용적인 모자 달린 옷, 방수인 옷이 좋긴 하더라고요. 되게 가벼워서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똘똘 말아서 가방에 넣었다가 비 올 때 확 꺼내가지고 입기도 좋아서 아주 잘 산 것 같습니다. 진짜 저렴하게 구매했거든요. 한 20유로 주고 샀는데 까웨라는 브랜드가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 제일 오래된 바람막이 만든 옷 중에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색깔도 그렇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연습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